해외에서 아주 비싸다고 소문난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한번 추회를 해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무늬 오징어 낚시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못 올렸었거든요. 영상을. 이번만은 부디 제발 성공하길. 파이팅! 자, 여러분들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고 울진으로 왔습니다. 울진 오면은 제가 항상 울진 반도 낚시 아드님 배를 타잖아요. 현종아, 여자친구 생겼니? 아직 안 생겼습니다. 그래, 인싸 한번 얘기해라. UJBD 1257. 외로우신 분들 우리 현종이한테 연락하면 다 받아줍니다. 나이가 몇 살이지? 97년생입니다. 아래 위로 어느 정도 가능하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쉰? 아, 밑으로 두 살, 위로 두 살 하면 될 거야. 생각보다 야박하네. 그리고 우리 황경재 형님이라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무늬 오징어 실패했어요. 네. 최근에 또 왔는데 그때 농어를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농어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만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을까요? 느낌 좋습니다. 올해 미리 답사를 먼저 하고 왔다.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올해 어, 가만히 있어도 탕탕 문다른 형님이랑 촬영한 게 다섯 번인데 영상 하나 올라간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빵지 누나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 유튜브 핵빵지TV입니다. 신랑은? 두고 왔어. 나 오늘 자유야. 신랑이 자유네. 아씨, 배 타겠습니다. 현종아, 원래 이런 거 준비 안 하는데 빵지 누나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니? 빵 누가 사는데? 아, 그래, 누나가 샀어. 제가 약간 레트로라 형님이 배를 밀면서 타시거든. 밀어주시는 거야. 약간 봅슬레이처럼. 그러지? 아, 역시 형님 오늘은 형님 펌핑질 안 하시네요. 빠지지였다. 그럼 잡아주세요 형님. 화이팅! 아, 눈, 미안, 누나 전혀 기대가 안 된다. 빵 누나랑 볼락 잡으려고 12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12일 동안 개볼락 3마리 잡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4대가 안 맞는 팀이야. 저희 셋은 안 맞아요. 근데 여기에 빵 누나가 들어왔잖아요. 더 안 맞을 수가 있죠. 형님 지금 사이즈 어때요? 어제 나갔을 때 현재 이만큼. 계란 사이즈? 계란에서 한 번씩. 오, 갑자기 그렇게 커지나고요? 보너스 갈게요, 한 번씩. 아, 알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노려보겠습니다. 바로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바로 던져볼 건데 무늬 오징어가 캐스팅 있고 팀런이 있는데, 팀런은 바닥에 그냥 내리는 거, 캐스팅은 이제 던지는 겁니다. 오늘 뭐 하나요? 팀런합니다. 바닥에 바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주 그거 뭐야? 팀런이야? 캐스팅이야? 나 팀런. 아니, 되게 가볍고 좋다. 그런 걸 쓰면서 왜 못 잡는 거야? 이게 애기도 색깔마다 활성도에 따라 놀리는 게 다른데. 어, 나 반도 낚시 선택을 믿겠습니다. 그래 플라이어 그래. 제발 제발 잡자. 바닥 찍고 몇 번 가봐요, 누나? 두 번 하고 스테이 주고. 탁탁 두 번 하고 스테이 주고. 그렇게 반복 세 번 하고 입질 없으면 다시 바닥으로 내리면 된대. 된대? 누가? 반도 낚시 사장님이 얘기해 줬어. 그럼 믿어야지. 오? 바닥이야? 걸렸어? 뭐야? 와, 망했다. 그럼 밑걸림 없는 건데, 와. 아, 밑걸림이 없는데요, 형님? 현정아 왔어? 이야, 역시. 반도 아들. 반도 아들. 친구야. 나이스. 이야. 오늘 좋다. 제가 뭘 보여줄게. 뭘 빼는 거 한번 보여줘. 아, 이렇게 쉬하는구나. 효과음 괴롭같네. 잘 뺀다, 현종아. 질질 샌다, 질질 샌. 어휴, 방구까지 끼고, 야. 요 정도가 계란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요거 통으로 라면에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항상 근데 웃긴 게, 형님이 스승님이신데. 근데 왜 못 잡으셔? 항상 제자가 먼저 잡아. 제자가 잡고 끝난 적도 많아. 스승님, 뭐 하십니까? 김밥 먹고 이제 먹었어. 아, 알겠습니다. 입질 받아. 아기만. 저 거짓말일 수도 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배에서 그 빨리 나왔어요. 시작한 지 5분 안 됐는데 나왔거든요. 아, 나 잡고 싶다. 어? 왔다. 왔어? 안 왔어. 입질이야. 왔어. 진짜로? 사실 모르겠어.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이거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이거에 따라서 입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만 오징어. 야, 이거 너가 다 다닌 거지? 한 마리 잡게 해드리려고 제가. 고마워요, 좋아. 빨리 누나 친구들 연락 좀. 다 유부녀인데? 자, 포인트 도착했고 좀 전에 현종이가 잡은 애기거든요. 이걸로 던져 볼게요. 저 멀리 꺼져. 바닥 찍었으면 스테이 하다가 리발. 이제. 어, 왔다. 경재형님. 오징어야. 오징어요. 형님, 드디어 형님. 깜짝이 오지 마. 아이, 너무 작다. 아, 형님 그래도 현종이랑 잡은 사이즈랑 비슷하네요. 아, 이거 야. 방생해야 될 것 같은데. 방생할까요? 방생. 오케이. 방생하겠습니다. 꺼져. 경재 형님 무늬 잡은 거 처음 봐. 무늬 오징어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색깔이요. 아, 진짜로? 어, 사부님 잡은 거 보셨죠? 어, 그걸로 딱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 사부님 있었어? 아, 아직 출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경재 형님이 한 건 하거든요. 지금 좀 봐봤기 때문에. 아, 형님 욕심 없다. 안 돼요, 형님 욕심 부려주세요. 왔다. 왔어? 굿 사이즈. 굿 사이즈. 어, 빠지지 마. 이야, 아, 현종아. 어? 스승님. 너도 올 것 같아. 찔집. 진짜 필요해? 아이씨. 나쁘지 않은데? 오, 야, 좋다. 이야, 이 정도면 고구마죠.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현종아, 효과음. 현종이 잘하네. 야, 지금 무조건 생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뭐야? 감자야, 고구마야? 그 황형 사이즈. 형님 요즘에 뭐예요? 고구마 말똥. 근데 사이즈 뭐 한 뼘 넣습니다. 아니, 요 정도면 괜찮은데? 제 얼굴만 합니다. 역시 반도 낚시 인스타 아이디 UJBD 오징어 평균 해보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키 키트. 와, 형님 이제 대결이야. 제자와 스승의 사이즈 대결이 옵니다. 작다고 바로 털어버리면 안 돼요, 형님. 작아. 야, 너무 작다 이거야.
귀여워. 이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아유, 잘 가라. 형님, 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찐 아니면은? 찐. 따라하고 싶어서. 아, 감으면서 네 번 치는 거네요. 그렇지. 해볼테니까 형님, 한번 봐주세요. 다시. 오케이. 괜찮아요? 비슷하게 한. 어? 물었다! 물었다! 와! 타이밍 봐라! 아, 아닌가? 맞았어요. 아, 어? 아니, 있는 거 같은데? 있다! 예! 형님, 타이밍 맞죠? 액션 물어보고 바로 걸리다. 빨리 배워. 나만 못 잡아. 아, 그래? 아, 여러분, 한 마리.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는 매출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 입에 먹을 수 있겠다. 맘 먹으면. 아, 맛있네.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문이 오랜만에 제가 직접 잡는데 너무 작다. 얘 바로 방생해 줄게요. 해방지 씨. 네? 어, 뭐 합니까, 낚시 유튜버. 빨리 잡을게요. 자, 가라. 가. 얘 완전 꽉 물었네, 이거. 감싸고 있어서. 형님, 이럴 때 빼는 방법 있습니까? 빼는 방법 있지. 자, 여러분 또 잡을게요. 플라이어 그래. 이거 맞다. 우와, 진짜 오징어 있네. 저게 지금 문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떠 다니는구나, 그냥. 왔어? 와, 사이즈 어때? 아까보다 작아요. 근데 킵할 사이즈? 킵 사이즈. 오케이. 두 분 다 한 마리 가져갈 수 있겠다. 아하. 떴다. 오, 먹물. 크다. 먹물 아니야? 와, 쟤 뭐야? 뒤에 따라오네. 저거 못 잡나? 잡을 수 있어. 갔다. 아, 갔어? 우와, 진짜 크다, 쟤는. 걔 한번 올려줘. 아, 나쁘지. 오, 좋다. 조금 작다, 아까 거보다. 현재 버금. 저거보다 조금 작은데 먹을만합니다. 아, 나이스. 자, 이키 사이즈 들었습니다. 오케이, 두 마리. 원래 한 마리 올리면 그렇게 따라와요? 따라올 때도 있고 안 따라올 때도 있고. 어. 따라온다는 것은 이제 산란철. 아아 아, 눈. 형님 지금 두 마리 잡으셨나요?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형님이랑 동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빵디 누나가 있기 때문에. 왔어? 맞아. 다시 포인트 이동할게요. 반도나시 아들 원픽 포인트입니다. 플라이어 그래. 제 머릿속에 하나입니다. 한 마리 더 잡아서 경쟁 논리. 왔어? 야, 현종아. 야. 방생. 방생. 계란입니다, 계란. 오! 왜? 무지슈. 왜? 아, 얼굴에, 오빠해줘. 이게 프리다이빙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무늬를 많이 잡잖아요. 근데 무늬가 막 바닷속에 엄청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띄엄띄엄 있어요. 한 10m 가면 한 두 마리 있고. 그래서 포인트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잡은 메추리보다 작은 것 같아요. 와, 진짜 귀엽다, 저거. 바로 방생. 가라. 시발 불어. 왔어. 야, 보이지? 하! 아싸. 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 이거 킵하면,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 한 뺨 나오고, 그냥 한 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어디에 썼어? 물만 썼어? 어. 방생. 자, 간다, 잘 가. 누나. 놀림감하기 전에. 자, 여러분, 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이게, 빵디우나 영 마리 잡을 때, 스승님 세 마리 잡을 때, 스승님 한 마리 남았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기를 바꿨는데, 이거는 대가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좀 달라요? 신상. 아직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모르죠? 방 검증은 했어, 오늘. 어때요? 잘 타. 잘 타요? 그 생 말고. 아, 티네. 물려왔는데. 왔어? 드디어 왔어? 빠져라. 사이즈 어때?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야, 올라온다. 오, 괜찮아 보이는데? 오, 야, 이 개, 놀러와. 자. 와, 컨트롤 봐라, 이렇게. 아이다! 오, 야, 사이 좋다! 현종이야, 하던 갈까? 오, 야, 많이 싸네. 야, 똥물이야, 똥물. 저 그 똥물 여기 로추에 맞았어요, 저. 제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도망가. 그래서 내가 맞았구나. 사이 진짜 좋네. 방생해. 안 돼요. 와, 사이 진짜 제일 크다. 이거는 고구마네. 이런 거 잡아야지. 저기, 이런 거 잡으셔야지. 와, 진짜 사이 좋은데. 요 정도 몇 나가요, 형님? 요건 고구마 정도 되죠? 한 200g. 몇 나가, 저 정도? 700. 오, 700. 아? 200. 오. 오, 진짜 사이 좋아. 왔어? 사이 좋은 거 같은데? 빨리 킵하고 한 마리 더 넣을게요.
저 가오 많이 상했겠네. 자, 이거 방사할게요. 와, 이거 봐라. 와, 이게 찐득찐득거립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으. 자, 이거 킵. 와, 어, 이씨, 제일 큰데? 질 수 없다. 형님, 질 수 없어. 이게 바꿔, 빨리. 질 수 없으면. 나와, 형신아. 형님, 왔어? 기만, 기만. 앞에 거보단 크다. 히트! 와, 이놈아, 여유 부리는 거 보소. 앞에 건보다 크다. 그래도? 마세, 마세, 마세. 아! 현정이 지금 2킬째 낚시법 알려주고 킬하고. 어떻게 빵디오나 지금 소변이 급하대요. 큰일 났네. 아니 계속 현정이가 쉬 해가지고 작업받은 거 아니야? 나는 마렵지 않다. 앞에 오징어 있어? 세 마리? 물어라 물어라 물어봐. 표면에 잡아보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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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진짜 온다. 우와 우와. 아 앞에까지 왔어요. 앞에까지 왔어요. 와 이렇게 표면에 계속 다니면서 얘네 사냥을 하긴 하나 보네. 오는 거 보니까. 물었어! 대박! 잡았어 실제로?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잡히는구나. 사이즈는 귀여운데 이렇게 잡은 게 대박이다. 원래 이렇게 잡아 가끔? 처음 잡아봤어. 처음 잡아봤어? 나도 두 마리 잡았어. 아 이렇게요? 우와 이렇게 잡히는구나. 신기하다. 야 이렇게 잡히는 건 처음 봅니다. 오징어가 역시 반도나 씨 아들 UJBD. 현정 왔어? 와 현정 스승님 이제 제자 탈퇴하십시오. 야 나이스 오랜만이다. 킵 사이즈다. 와 사이즈 좋아. 현정아 바로 빵디유나 옆에서 쉬 해줘. 아니야 아니야. 제가 오징어가 부러울 거예요. 개부러워. 어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킵 사이즈예요. 어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아 나이스. 저 옷장이 화장실 변기로 보이는 건데. 자 여러분 항구로 잠깐 들어가고 있는데 빵디유나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들 무슨 죄입니까? 빨디요. 빨디요. 가자. 왼발 왼발.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 플라이어 가래. 와 성님 왔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자 바로 방생. 나와 제발 나와 형씨. 와서 아이 왔어. 느낌 어때? 오오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입질 계속 오더라고요. 와 사이즈는 될 것 같은데? 그물 같은데? 너무 잘 올라오는데 그물치고? 아 제발 그물 아니게. 자 들채 나 빨리. 어떠냐 나의 포켓몬 공격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 제일 큰 거 아니요? 이야 여러분 이 사이즈 보세요. 어 나쁘지 않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이야 엄청 커. 이거 제일 큰 거 아니야 지금? 내 거보다 커. 자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경제 형님 어디 있습니까? 우경 한번 해보시죠. 축하드립니다. 형님 표정이 쓸쓸합니다.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제가 뭐 무의 잡은 거 알려드릴게요. 아우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진짜. 느낌 어땠어? 얘가 한 네 번 정도 입질만 하고 도망갔어. 난 장난인 줄 알았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였어. 그러다가 한 번 딱 걸더라고. 응? 아 진짜. 쓰다 바로 할 틈은 쓰네. 와 헌드폰 얼굴보다 커. 대박. 야. 자 얘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킵 아싸 1등 제일 커요 잡은 것 중에. 자 뭐야 이런 거 잡는 거야. 아 어? 아주 이상해. 아니 무슨 손바닥만 한 거 잡고 제일 크다 좋아하고. 현종아 뭐해. 그 와중에 현종이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상이야 저보다 큰 거 잡아가지고 엄청 또 놀리고 있거든. 초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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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베르. 어 꼴뱅이 씨. 잠시만 아직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초베르 초베르. 형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해봐 화이팅. 형님 한 마리 더 잡으면 퇴근 어떠십니까? 열심히. 감자 이상 이렇게 네 개 해야 더 열심히 하니까. 왔어. 자 현정이 왔습니다. 나이스. 오! 현정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좋다. 이야 사이즈 좋아. 나이스 킹. 자 여러분 낚시 끝났습니다. 현정이가 이겨. 자 이제 복귀해가지고 조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덕에 그래도 제 아 10분 이상 움직입니다. 가자. 여러분 오늘 잡은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라라. 이야 하나 둘 셋 넷 아홉 아홉 마리.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가 잡았냐 이거. 와 씨 누구밖에 못 잡았어? 아 예 예. 근데 아버님 이 정도면 좀 크지 않나요? 그건 이제 크다 소리는 못하고 무 사이즈 무 사이즈. 봐라 이거 반도낚시 낚싯대로 잡은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쌤통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가져가서 한번 슈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형님 덕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신이 내린 날짜 선택. 그렇죠 형님이 또 날짜를 선택 또 해주시고 했는데 근데 현정아 고생 너무 많았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 있니?
UJBD. 잘 지내. 역시 내가 칠 줄 알고 물어봤어. 고생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징어 중에 가장 비슷하다는 오징어계 에르메스 무늬 오징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늬 오징어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 사이즈가 요런 겁니다. 정말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사이즈면은 키로급은 아니고 한 6,700g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늬 오징어가 키로급부터 굉장히 크다 요런 식으로 판명이 되는데, 무늬 오징어 중에 정말 큰 녀석은 3kg 오버까지 갑니다. 지금 이 녀석도 이렇게 큰데 이거의 한 4배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주변에 스킨 에너지를 즐기시는 분들이 잡은 것 중에 최대 사이즈가 5kg랍니다 한 마리에. 진짜 여기서 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2-3kg짜리는 자주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무늬 오징어 낚시가 많은 낚시꾼들이 정말 좋아하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일단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오징어 회 중에는 무늬 오징어 회가 가장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무늬 오징어로 뭘 만들어 먹어볼 거냐, 바로 무늬 오징어 통찜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통째로 내장도 손질하지 않고 바로 넣어서 만드는 게 무늬 오징어 통찜이거든요. 하지만 그 무늬 오징어 통찜만으로도 너무나도 맛있고 초배를 팔 수 있지만 그거를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위에다가 올려서 먹으면 정말 색다르고 맛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떡볶이 위에 오징어 통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특히 그것도 일반 오징어는 있어도 무늬 오징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대체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어떠냐, 말 잘하지? 응.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 무늬 오징어 통찜 떡볶이로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까지 말이죠. 하나, 둘, 셋. 무늬 오징어 통찜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웬일이야? 나 잘해 원래. 그럼 김은혜는 너무 못생겼는데 헌터팡님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닥쳐 씨.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녀석은 통찜을 할 거고, 자, 여기 조그만 녀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그만한 녀석. 와, 이거 좀 너무 수치다. 왜냐면 내가 너한테 해봐 테스트 해놓고 지금 선생이 못하는 꼴이잖아. 뭔지 알지? 오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무늬 오징어 나머지 한 마리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떡볶이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밑에 좀 닦아. 손질하고 닦을게. 안 돼, 이거 물들 것 같아. 에이, 물 안 들어. 이게 고추물은 들더라고. 빨간물. 아, 드립 줄 알았는데. 어떤 드립? 그건 내 고추가 강해서 그런. 오징어 손질 정말 쉽습니다. 여기 앞면이잖아요. 딱 뒤집으면은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펼쳐주면은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쪽을 잡고 이렇게 위로 쭉 뜯으면은 손질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보통 눈알만 싹 잘라서 먹는데 저는 눈알 밑에까지 해가지고 라사 사무라이. 어땠어요, 여보? 그냥 그랬어. 다시 물어볼게. 우리 결혼 생활에 걸렸어. 어땠어요, 여보? 똑같았어. 잘했어, 그거야. 우리 삼촌일인데 어제 설빙 산 안 먹었네. 너가 연어 잡으러. 저희 촬영하는 날짜가 10월 9일입니다. 어제 삼촌일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지금 삼촌일이라고 나한테 말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은혜는 삼촌일인 거 몰랐어요. 제가 밥 먹다가 은혜 오늘 우리 삼촌일인 거 알아? 했을 때 은혜가 갑자기 여기 광대를 절절절절 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몰랐구나 너,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네? 내 친구가 윤승아 삼촌일 축하해 라고 보냈어. 왜냐면 카톡이 저희가 다 해놨어요. 와, 진짜 섬세하다. 엄청 섬세하지. 단톡방에 윤수아 3000일이네 축하한다 해가지고 엥? 나 오늘 3000일이야? 그래서 3000일인 거를 저랑 은혜랑 어제 알아가지고 설빙 하나 샀는데, 어제 은혜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빙 안 먹고 연어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왔습니다. 리발. 자, 그리고 여기도 뼈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늬 오징어의 뼈입니다. 지금 그냥 만지면요, 비닐과 플라스틱의 딱 중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도 찢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무늬 오징어의 껍질이 있습니다. 자, 이 껍질을 엄지로 요런 식으로 쓱 슥슥 하면서 쭉 가면은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싹 이렇게 제거를 해줄게요. 와, 와, 아, 맛있어. 그런 거 하지 마. 아, 너 입에서 X같다라고 나오려고 했는데 왜 순환시켰어? 너무 바른 말을 안 써서. 아니, 넌 사실 진짜 같았던 거야. 어, 맞아. 아니야 라고 해야지. 거기서 바로 어, 맞아 해버리면 우리 그냥 3000일도 넘어가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야. 다시 할게. 그냥 넌 진짜 같았던 거야. 어, 맞아. 빨로 와! 은혜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록 같은 거는 록 같다고 얘기 안 해. 내가 뭐 진짜 이런 거 하잖아. 록 같다고 안 해요. 록 같다는 말을 나는 들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왜? 아, 이게 그렇게 록 같지 않구나 라고 이제 내 머릿속에 되니까. 어. 아, 록같구나. 이렇게 웃으면 또 록같은 거야. 근데 너는 9년차 동안 내 표정이나 얼굴을 보는데 계속 그렇게 재밌니? 아니, 뭔가 이상해. 이 이상해. 이꼴 진짜 개 록같아요. 라온이도 무서워하잖아. 라온이도 처음에 라마에요 하면 라온이 헤에요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아 울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가위로 막 썰어줍니다. 라사 사무라이 라사 고르도 라사 은혜야 라사 삼촌이 축하해. 존나 좋았다. 와 이거 진짜 재밌었나 보다. 자, 이렇게 먹은지 이렇게 다 잘랐으면 요거는 짱 뒤져 뒤져. 자, 여러분 이렇게 먹음치를 먹음치름. 자, 여러분 이렇게 먹음직하게 다 잘라버렸으면은 요거는 다른데 보관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통칩을 해줄 건데 손질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요렇게 딱 두 개만 뻗어 있습니다. 요걸로 사냥도 해요. 얘네가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애기라는 거를 쓰잖아요. 새우 모양으로 생긴 낚시 루어인데 요게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낚싯대로 액션을 주면은 새우처럼 이렇게 튑니다. 그럼 얘가 앞에 와가지고 요 촉수로 쨉 한번 날리고 마음에 들면은 쨉 하고 몸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다리가 몇 개예요, 은혜야? 8개! 문어가 8개고 오징어가 10개인데 이 두 다리를 포함해서 10개예요. 얘네가 시장에 나갈 때는 요게 잘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징어 다리가 8개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잘라주면 됩니다. 라삭! 오! 자, 여러분 이렇게 로추 잘랐습니다. 어? 이거 재밌겠다, 은혜야. 이거 잠깐 들어봐. 이거 우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해가지고 맞기 할래? 아니 그냥 네가 맞아. 일로 와, 이씨! 일로와! 근데 귀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왜? 귀가 뭔가 좀 축축하고 귀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뭐야 이씨 먹물 묻어있잖아. 이어폰이야. 자, 그러면은 끝입니다. 요건 잠깐 짜져주고 번호! 야! 태! 여보 이거 융털 아니야? 이거? 어? 어? 왁싱하려고 미친. 잘한다. 너무 진짜로 생각하면서 미친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 옛날에 그런 썰을 봤어요. 롱코털 왁싱 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초 하나 피워두고 그 위에 엉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래, 밑에서. 그러면은 털이 잘 타니까. 너지. 내가 들고 하려는 것도 짜증나. 웃기고 싶어가지고 또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바로 주임기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렇지! 이 정도면 됐다, 닥쳐! 찜기, 팅! 그리고 바로, 후아이! 아! 뭔데? 내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 설명 어떻게 해? 해 넘어가는 줄 알아. 1월 1일을 봐. 소원 빌어. 찜틀! 넣어버려. 자, 여러분, 이 거대한 무늬 오징어를 뒤집어서 통째로 들어가라. 그 다음 바로!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무늬 오징어가 익을 동안 저희는 쉴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되냐, 떡볶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떡볶이 아닙니다. 라볶이 맞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후라이팬. 조용히 해. 너가 말해가지고 망했어. 멋있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절대 오후 소리 내지 마. 첫 번째 준비물. 후라이팬. 야 이씨 후라이. 첫 번째 준비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루라리는 바로 띵! 아 잠시 대기. 물 빨리 받아. 워터야. 그렇지. 루라리는 띵띵. 그리고 점화 6만 볼트. 잘했어. 난 못했어. 그냥 웃었어야지. 잘했어라고 하면 어떡해. 그냥 넘어가거나.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 6 뭐 어디 선 거 그거. 6만 어, 나 근데 잘 추지? 나 처음 쳐봤어. 6만 그래. 망했어. 그래는 아니야. 5만 볼트 막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5만 그래. 가끔 7만 볼트 나온대. 7 한번 만들어. 7 7만 볼. 셀폰 파이야 막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재현까지 가자. 7 7 그래 닥쳐! 자, 다음 재료는 쌀 떡볶이. 들어간 떡! 그리고 끓일 때까지 대기. 자, 이게 떡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때 그 시절 떡볶이 소스 리을로 하나 둘 셋 롤 랄라 구랄라 끝났어. 바로 르데르리려 러러리 로를 투하 쩌이. 아직 한 발 남았다. 쩌이. 마지막 러러리르르 쩌이. 마지막 필살기 에르메스 스퀴드 쩌이. 그리고 저어준다. 참고로 국물이 많아 보이지만 이거는 국물 떡볶이다. 오해하지 말길. 그리고 한번 푹 끓여줄게요. 자, 팔팔 끓으면 마지막 재료 마지막 재료! 마지막 재료! 라면! 씹으러 개박살이 났네. 자, 그러면 이제 무늬 오징어가 다 됐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 2, 3!
이야 기가 막히지? 우와 자 이제 요거를 썰어서 오징어 순대처럼 먹는 겁니다. 예스 예스 우와 라샤 은혜야 우리가 빨리 올리자. 예 자 이제 요거를 여기 위에 예쁘게 올려볼게요. 도마를 좀 담가도 돼? 어 집으로 어떤 거 같아? 괜찮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늬 오징어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는요 여러분 딱히 먹는 순서 없지만 처음에 면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면에 간이 세게 배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으로 먼저 아가리 워싱을 해준 겁니다. 추배를? 바로 무늬 오징어 꺼내볼게요. 이야 자 요게 너무 크거든요. 자 먹을만한 크기로 자 요런 식으로 잘라줄게요.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추배를? 이 무늬 오징어 왜 비싸고 맛있냐 바로 쫀득쫀득함입니다. 진짜 회도 쫀득쫀득거려가지고 너무 맛있거든요. 제발 라면에 싸가지고 계속 자 이야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초벨 와 진짜 이 식감은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늬 오징어만의 식감이에요 여러분. 이맘때쯤 동해안이나 이런 데 놀러 오셔서 수산시장 가면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주문진 수산시장에 많더라고요 무늬 오징어가. 꼭 한번 사 먹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회로 먹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회가 진짜 맛있는 오징어거든요. 그래서 꼭 회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한번 먹어봐. 초록초록 촉촉 튀어 Like Baskin Robbins Shooting Star. 저는 그러면은 다리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다리 부분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다리 하나 먹어봐. 촉촉 맛있지? 자 이거 다리에 그냥 라면 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왜 무늬 오징어 라볶이를 했냐면요 떡볶이가 아니라 무늬 오징어 라면을 먹고 싶어서 사실. 하지만 무늬 오징어 라면이 욕을 먹어. 왜 이 비싼 무늬 오징어를 라면을 끓여 먹어? 라고 해서 민심이 안 좋아져. 근데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먹어봤는데 무늬 오징어를 딱 잡자마자 정말 싱싱한 상태로 라면에 바로 끓이잖아. 먹물이 터져서 먹물 라면이 되거든. 정말 맛있습니다. 왜 라면에 넣어가 아니라요 라면에 꼭 넣어야 하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라볶이 했습니다. 초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내장입니다. 이거 보이지? 이게 이제 먹물. 이 먹물을 먹어 은혜야. 싫어. 미안해 은혜야. 얼마나 당하고 이랬으면은 시료가 바로 나와. 말 듣기도 전에. 잠시만 오해하겠다. 저는 은혜가 진짜 싫다면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속도 안 좋고 얹히고 이러거든요. 그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무늬 오징어 먹물 덩어리입니다. 먹어볼게요. 초배 굉장히 짜장 소스 같아. 먹물이라고 해서 흐물흐물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체처럼 이렇게 굳어지고 약간 생선 알의 식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고 신기하고 맛은 좀 짜고 짜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이게 이 녀석의 먹물 주머니인데 자 여기 이렇게 짜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두 번 먹으니까 더 생선 알 같고 찐득거립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도 요거는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 봐봐 뭐요? 제가 떡볶이랑 먹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물 떡볶이 먹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약간 씁쓸하면서 떡볶이의 식감과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데 왜? 너 이거 맛있나봐. 나? 먹는 거 지금 30분째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먹물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떡볶이랑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늬 오징어 통찜 꼭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거 마무리 딱 먹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막 침 계속 이러면서. 저희 그 마지막으로 한 단 딱 먹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베르 방향!